안녕하세요. 6.13 지방선거에서 강릉시 의회의원 선거 라선거구 포남 1동, 포남 2동, 성덕동 지역에 출마한 김복자 후보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여성 인권 운동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권익들을 보호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강원 여성들의 힘을 모아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 강원 여성연대를 만들었고, 그 활동 중에 2012년 최문순 도지사 강원 여성정책특별보좌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낙후된 영동 지역들을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활발한 도전과의 소통을 펼쳐왔고요.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비례대표 의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있는 후보 김복자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우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정치 영역은 여야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성별의 균형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13 지방선거에 여성 기초의원 후보가 단한 명입니다. 저는 여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삶을 만들고자 출마하게 됐습니다. 지난 여의도정책연구원의 지방자치의정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격려도 받았습니다. 다양한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왔습니다. 성평등한 감수성이 지역사회에 펼쳐지고 사회적 가치가 존중되고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자 이번에 출마하여 당선되면 더욱더 힘껏 지역 시민들을 대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가 참 멀다고 이야기합니다. 손에 잡히는 생활정치 김복자가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을 넘어서 엄마들이 행복한 강릉시를 만들겠습니다. 여성들은 육아와 보육, 또 청소년들을 키우는데 매우 어려워합니다. 특히 학원 앞은 매우 위험합니다. 학원차 전용 승하차 지정 구역을 조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존을 형성하여 인큐베이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또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지역구 공약으로는 북적북적대는 포남동을 만들겠습니다. 역세권을 활성화하여 지역 먹거리 식당들과 연결하여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소상공인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파크 일대를 조성하고 특히 공군이라는 테마를 활용하여 어린이 공군 체험장 시설을 만들고 애견 놀이터를 조성하여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